밑으로 줄이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시고 그냥 눈앞에 있을 때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렸죠? 이 상태에서 그냥 돌아주세요. 자, 돌았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줄을 그냥 넘으시면 다시 앞으로 넘기가 되겠죠. 제가 한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 넘다가 네. 옆에 쳤어요. 네, 쳤어? 뒤로 넘었죠? 네. 눈높이 있을 때 돌아요. 있을 때 돌아서 넘으시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동작이거든요. 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앞으로 넘고 뒤로 넘다가 앞에 있을 때 넘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네, 할게요.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옆으로 치고 돌아서 넘고 눈높이 있을 때 돌으세요. 그렇죠. 오, 됐습니다. 됐어, 됐어. 야. 네. 야.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요거, 요거, 요거. 자. 네. 단독입니다, 이제. 그렇죠. 네. 어, 좋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야, 자, 자신을 갖고 한번 네. 해보실까요? 자, 해보세요. 아, 재밌네요. 시작. 하나, 둘, 셋. 옆에 치고, 뒤로 넘다가, 다시 들고, 아이고, 넘었어요. 들고, 들고. 네, 옆에서 날르고 계십니다. 문경훈 씨 예전에 3000개씩 했던 게 네.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것도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연습해볼게요. 예, 네. 다음에.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1에서 2도역으로 하시다가 또 잘 되시면 1에서 1도역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동작입니다. 줄을 넘다가 방향을 바꾸는 방향 전환인데요. 먼저 줄을 넘다가 줄이 아래로 내려와 바닥을 탁 치는 순간에 몸과 발을 180도로 돌려 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는 줄은 뒤로 넘으시면 됩니다. 줄을 놓을 때와 넘을 때를 눈여겨보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줄넘기에 백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뛰기를 좀 배워볼게요. 예, 선생님. 네. 이중뛰기 동작이 줄넘기를 누구나 조금씩 하시면 바로 넘어가는 단계가 사실 이중뛰기예요. 그런데 네. 이 기본적인 자세를 잘 배우셔야지만이 이중뛰기 할 때 특히 관절이나 무릎에 그 손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을 잘 배우시고 숙지하셔서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줄넘기를요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줄넘기는 이제 앞에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보통 이제 이중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네. 제자리에서 이제 점핑을 이렇게 가볍게 뛰어보셔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거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이중뛰기 할 거니까 두 번을 하다 하다 신나죠? 이렇게 아싸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이 될 것 같아요. 댄스 동작이라고 감히 하셔도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뛰실 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위에서 그 다음에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친 다음에. 자, 이제 이 연습이 다 되면 이제 앞으로 가슴 앞쪽에서 두 번 박수를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타이밍 운동이거든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또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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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숨쉬기 좀 하시고요. 호흡이 좀 어떠세요? 가빠지죠. 네, 가빠지시죠? 네. 그래서 이 심폐 운동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과 폐가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을 위로 올리셔가지고 위에서 타다. 타다 해보세요. 시작. 자, 이거를 점핑해서 할 거예요. 한 번씩. 시작. 네. 씩씩하게 하셔야 돼요. 씩씩하게. 네. 네, 좋습니다. 자, 줄을 잡고 한 번. 글쎄요. 아, 이중뛰기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런 연습 방법이 있었더라면은. 더. 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죠, 제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줄넘기도 이렇게 처음에 돌릴 때요, 이렇게. 하나 할 때. 이걸 두 번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슬 줄넘기 약간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손으로 잡지 마시고, 이제 양손 우리는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중뛰기를 바로 뛰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1에서 1도약 뛰다가 하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3번 돌리는 것 같이 보이죠? 두 번 돌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 이거 어려운 기술인데 네. 정말 힘만 들이고 하시네요.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줄넘기는 타이밍이에요. 그 순간에 줄을 딱 돌리면서 하면 점프도 사실 많이 안 뛰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 이중뛰기를 내가 해야지. 자세도 안 나오는데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빠져요. 엉덩이 빠지고 다리 펴지고. 대부분 줄넘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뛰어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에 얼마나 무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막. 그렇죠. 맞아. 그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요? 자세가 너무너무 나쁜 자세예요. 아. 거기다가 또 막 쿵쿵하죠? 그렇죠. 내 몸무게를 다 치는 것처럼. 네. 영웅이 되는 듯이. 예? 저예요. 네. 저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세를 차라리 점프를 하면서 네. 발을 약간씩 뒤로 모아주시는 게 낫지 절대 네. 펴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이거 하나 했잖아요. 따닥 한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예요. 그런데 줄만 두 번 회전시키는 거죠. 네. 자, 해볼게요. 해볼까요? 처음부터 바로 하지 마시고 1에서 1도역을 한 세 번 정도 하시고 타닥 하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중. 아이고. 둘, 셋, 이중. 하나, 둘, 셋. 소리가 좋아요. 아이고. 소리가 좋아요. 되네. 잘 되시는데. 잘 되시는데. 왜 안 되지? 아까 됐었는데. 다리를 점핑 한 상태에서 팔을 조금만 빨리 빼주세요. 하나, 둘, 셋. 탁. 그렇죠. 아이고.